그런 사건이 생기면 제일 먼저 사이렌, 시골 같은 데서도 무슨 큰일이 났다 그러면 무조건 사이렌 하고 공공 방송을 해주잖아. 알려주잖아. 재난 문자도 확 뿌려주고 핸드폰에서 삐삐 소리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몽땅 그 이태원에 있는 사람들이 경고음을 듣고서는 음악도 끄고 갑자기 이거 무슨 전쟁이 났나, 무슨 큰일이 났나, 다들 깜짝 놀라서 일단 멈춤이 생겨야 되거든? 그런 시스템도 하나 없냐고. 이윤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경찰들 만지작거릴 때부터 이 경찰은 완전히 제 기능을 잃었다고 생각해. 그게 어떻게 행안부 소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저런 이상민 같은 이상한 사람이 경찰을 통제를 해? 경찰이 뭘 하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이 머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사람이 그만큼 많이 모이면 안전을 위해서 경찰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기본이지. 그것까지도 안 했다라는 거잖아. 마약이나 무슨 애들 짓기 청소년들 비행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사복 경찰들을 집어넣었다며. 그것도 아주 조금 소수. 근데 촛불 집회는 그거는 광화문 쪽이니까 왜 용산 경찰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용산 거는 용산 걸 해야지. 그때 대통령이 그때 왔다 갔다 하는 그 경호 인력이라도 다 써야지. 대통령이 안 움직였는데 그때는 그 어디 갔어? 뭐 하고 있었어? 그 경찰들은 대통령 경호하느라고 다 피곤해가지고 그때 다 휴식하고 있었나? 도대체 그 무슨 나라가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 많던 경찰들 맨날 노란 옷 입고 돌아다녀서 그 전에는 경찰복이 할로윈복이냐고 농담까지 했었잖아. 그럴 정도로 경찰이 나와가지고, 경찰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안전보호한다고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할로윈 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규제까지 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금지까지 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 사태는 뭐냐고. 그 노란 옷 입은 사람은 뭐 50몇 명에 불과했다며, 경찰. 그리고는 나머지는 사복으로 그때 결국 다 해가지고 137명 그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통제를 해? 어떻게? 어떻게 그 많은 우리나라 국민뿐이 아니라 외국의 관광객도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그거를 다 예측하고도 그렇게 예측하고도 거기에 아무런 인력도 투입하지 않고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건그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대놓고 살인자야, 진짜. 뭔 짓을 하려고 그 자리에 올라갔냐고. 이재명 정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여러 가지 축제도 있고 사람들이 팬데믹이 풀리니까 노 마스크로 해가지고 그렇게 몰릴 거를 예상을 했겠지. 그래서 안전대책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을 텐데 그거를 묵살을 했잖아. 그리고는 예산 자기 그 국회에 민주당 안 들어와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보이콧한 것에 그냥 그게 먼저라고 말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불감증이야. 안전 불감증. 윤석열이지. 누구야? 윤석열 정부는 다 안전 불감증 사람들이고 자기네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있는 동안 한 올이라도 쌀한 톨이라도 다 긁어먹을 거 가져갈 거 챙기느라고 정신없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 안 지고 빠져나갈 국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 그리고 이건 호기다야.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네들 그 난감한 사건들 다 덮을 수 있게 됐다고 지금 아주 호기를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진정성이 없는 발언들을 봐봐.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사건이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같잖아. 그쪽 대변인 이야기하는 거 보고 그러면 윤 대통령이 외교 참사하고 나왔을 때 그거 궁지에 몰린 윤석열 도와주려고 막말 갖다 붙였던 그런 얼굴들하고는 이번엔 다르잖아. 그때는 막 진짜 자기네들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얼굴이 새카맣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잖아. 오히려 여유를 부리면서 아주 은근히 그거를 즐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아주 유상한 표정들이 나오는데 이상하더라고. 이 정부는 정말 믿지 못할 정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실감을 했어.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도 안 해주는 거야.
그 청년들이, 물론 우리 민족 축제도 아닌데 요새는 세계 축제니까, 세계인들이니까, 할로윈을 즐긴다 그러면은 할로윈, 그것도 웃기는 일이야, 사실은. 그 내용도 모르고 이상한 짓 하는 그런 것에 그 마귀장난이 거기에 붙어 있거든. 그래가지고는 막 상업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들쑤셔가지고 이벤트를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몰려다니는 사람들도 옛날에 크리스마스 베이비들처럼 그 당시에 그 크리스마스 때에 청소년들이 그렇게 임신을 많이 해서 크리스마스 베이비들이 고아원에 아주 넘쳐났다는 말이 있었거든. 이젠 할로윈 갖고서는 얘네들이 10대들도 마구 몰려간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 비행 청소년들 감시하려고 나갔다는 경찰은 뭐 했어? 그런 애들이 깔려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가 됐어야 되는 거야. 못 들어가게 하든가. 안 그러고는 젊은 애들이 어떻게든지 빠져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데에 참가하려면 할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허술하지. 그렇게 허술한 상황을 타고서 애들이 마음대로 더군다나 가면 쓰지, 뭐, 거기에서 어떻게 그 많은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신분증을 다 체크를 하냐고. 술 들고 다니면서 마시고, 술 뿌리고, 경찰 한 명도 없고.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상황이야. 오르막길, 내리막길, 가이드라인도 하나도 없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해놓고는 외국인들, 관광객들도 거기에 다 들어가게 해주고, 이거 세계적으로 이제 이건 어떤 책임을 질 거야?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고. 자기네들 정치 싸움에 모든 인력 다 동원해 놓고는 여기에는 신경도 안쓴 거지. 너네들 알아서 해. 마음대로 즐겨. 신나게 놀아.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악마가 내건 슬로건이라 그랬잖아. 걔네들은 거기에 다 딸려가서 그러고 즐겼어. 아이들이니까 몰랐지. 아이들이니까 그럴 때지. 악마들이 Enjoy your life. 마음껏 즐겨라. 그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대충 해가 최고라 그랬잖아. 윤석열 정부는 지금 대충 하는 거야. 나라의 모든 그런 안전 대책은 다 대충이야. 그러니까 사고가 오만 군데에서 터지잖아.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마지막 최고로 위험한 것이 대충 그냥 얼렁뚱땅 모르게 슬쩍 그걸 하고 있는 정부다. 우리가 이거 저지 안 하면, 이거 감동 안 하면, 우리 국민들 언제 어디에서 무슨 불상사를 당할지 몰라. 이럴 때 흥분 안 하는 그런 국민들이 어디 있겠냐고.